김봉준 박사의 아들도 과거에 아토피를 앓았었다. 가려움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던 중 박사는 김치에 주목했고 2007년 본격적으로 김치 유산균 연구 개발에 나섰다. 이라든가 이런 세포들에도 한 3살쯤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좀 발생이 됐어요. 근데 그 생각보다 상당히 그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실험을 하던 균 중에 그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 특히 효과가 있는 균이 있어서 저희 아들에게 이제 같이 좀 먹여봤는데 한 10일 정도 지나서 보니까 잠도 잘 자고 이제 가려워하지도 않고 하면서 이제 점차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. 그 김치 유산균이 바로 김치에서 133번째 분리한 유산균이었다. 118명의 아토피 아동에게 섭취하게 한 결과 아토피 개선도 확인할 수 있었다. 피부 상태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실제 장에서 면역의 조절의 불균형으로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피지 분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장에서 시작된 그런 사이토카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고요. 저희가 진행한 일부의 실험에서는 일부 파일럿 실험의 결과에서 그 피지 분비 감소라든가 피부 트러블의 감소 부분에도 유산균이 역할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유산균의 경우 우리 체내로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력이다. 산도가 높은 위를 통과해서 장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. 식물성 발효식품인 김치에서 뽑은 유산균은 마늘과 고추 등 염분이나 산도가 높은 환경에서 살아남아 번식한 것이다. 때문에 생명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. 신김치의 경우엔 발효가 축적된 산물이기에 기능성이 더 우수한 균들이 많다. 그래서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균들이 더 많은 비율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. 한국인이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이 좀 더 서양인보다 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한국인의 긴 장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강한 유산균입니다. 그렇다면 아토피 증상을 가진 아이들의 상태엔 김치 유산균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? 7주간의 김치 유산균 복용을 마치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현 상태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졌다. 저희가 아토피 피부염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제 스코라드 점수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점수 자체는 정말 조금 좋아졌어요. 한 2점 정도. 주관적인 수면 장애하고 가려움증 자체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좀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고요. 점수 자체는 한 4점 정도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뭐 범위, 그 다음에 정도, 그 다음에 뭐 주관적인 가려움증이나 수면 장애 등은 조금씩은 좀 좋아진 거라고. 이번 7주간의 김치 유산균 체험에 참여한 엄마들은 아토피라는 기나긴 싸움의 대상과 좀 더 완만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김치 유산균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은다.